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그럼! 저는 목요일 밤에 빌려주신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수영 씨, 박준규 씨, 김지우 씨, 김다은 씨! 와, 우리 또 어남선 씨 오랜만에 나왔네요. 야, 우리 저 헤드 나오는 크로스 빵빵 주고 가셨던 어남선 씨가, 예. 비내리는 어남선. 예. 비내리는 어남선. 남행열차에 핸드벨리 네. 차창 넘으러 우리 어남선. 어남선이에요. 아, 모르셨어요? 아, 모르셨어요? 모르셨어요. 예. 어남선 씨. 예. 어 씨예요? 예, 예. 어? 네. 우리 저 뭐 사실 유세용 씨는 요즘 뭐 긍정왕이죠, 긍정왕. 이거 뭐 좀 뭐 인기가 좀 장난이 아니에요. 원래 그래요, 원래 아니 설정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원래 좀 긍정왕입니까 어떻습니까? 어렸을 때부터 좀 낙천적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. 주변에서 듣기보다 이제 본인이 본인한테. 예,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그 문집을 만드는 게 대유행이었는데 그때 제가 성격의 장점란에 낙천적이다라고 썼어요.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. 본인이 인정할 정도면. 근데 사실은 방송에 도움이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군대 가면 힘들고 하니까 짜증도 내고 막 찌그리고 싶을 때도 많은데요. 웃는 표정이 더 많이 나오니까. 그래서 아마 더 좋아요. 저는 넉나간 줄 알았어요. 너무 이렇게 힘든데도 웃고 있어가지고. 너무 힘들면. 네. 근데 이미지 그러면 진짜 힘든데. 네. 아니 솔직히 좀 인기가 높아서 너무 좋기도 하지만 가끔 좀 피곤해지는 것도 좀 혹시 좀 있을까요? 가끔 있긴 있어요. 어떤 게요? 저도 사실 매일 웃지 못하잖아요. 아, 그럼. 넉나가지 않으시고. 예. 예. 근데 그렇게 봐주시고 아까 여기 오자마자도 긍정왕이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조금 이렇게 가라앉았던 기분이 쭉 올라와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쏠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도 외치고 쏠쏠 쏠쏠 오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였는데 긍정왕대군요.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독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?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시니까 그걸 또 그냥 이렇게 그리고 웃는 모습이 이뻐요. 예. 잘생겼어.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저한테 이렇게 고생이 많어. 근데 밖에 있어? 지금 저 군대 있는 줄 아시죠? 그렇구나. 제가 한 달 내내 있는 줄 아세요? 머리까지 이 머리인데. 군인이 염색한 줄 알겠다. 예. 휴가용 머리라서요. 입대할 때도 바꾸고. 예, 내일 모레 입대인데 바로 때 바꾸고. 아, 바로.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군대 다녀서. 슬림해지면서 좀. 알통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? 알통 한 번? 아직. 남자다. 남자다. 저희 장혁 씨가 또 있으니까 아마 장혁 씨가 또 그 예. 아, 라이벌. 예, 예. 사실 저 혁이 형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에이스였거든요. 어떻게 에이스? 왜냐면 쌤과 진영이만 이기면 되거든요. 쉬운 게임이었는데 이제 혁이 형이 들어오는 바람에 좀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. 아니 사실 유수영 씨는 뭐 이제 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낙천적인 것 같다 본인 자신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박준규 씨는 어때요?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? 아니면 늘 입이 좀 화나 있었잖아요. 이가 좀 찌푸시네. 전 누가 말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저를 무서워하죠. 그렇죠 그렇죠. 전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예요. 되게 긍정적이죠? 낙천적이고 저는 그냥 즐거워요. 아 그래요? 아니 노력은 많이 하죠. 고민 별로 안 하잖아요. 고민 하죠. 근데 안 하는 척 하는 것뿐이죠. 전 진짜 머리가 너무 힘들어요. 왜요 왜요? 아니 너무 나라 걱정하랴, 뭐 애들 걱정하랴, 어머니, 아 난 여기 해피투게더 걱정하랴. 너무 힘들어요. 아니 저 우리 박종규 씨는 뭐 사실 저 지난번에 나와서 또 굉장히 큰 재미 주고 가셨잖아요. 아 예. 네네네.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. 뭐 하실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공이 세고 왔다. 정답 좀 봐. 예 예. 기억하시네요. 좀 봐. 박준규 씨는 LA에 얼마나 계셨어요? 아 질문이 좀 너무 공격적이었나요? 아 제가 너무 아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나왔나 봐요. 7년 동안 학교를 다닌 건 아니잖아요.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다고요. 아 거기서 제가 뭐 했겠어요? 우리가 자꾸 몇 번 봤어요. 네, 재밌었어요. 진짜 아 내 것만 돌려봤는데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 나 진짜 웃기더라니까. 오늘도 그만큼 해주셔야죠. 아, 그럼요. 네, 네. 한번 네. 열심히 하죠. 그래요. 열심히 해, 진짜 열심히 해. 진짜 열심히 해요. 네. 자, 오늘 저 뭐 또 옆에는 우리 저 김지우 씨 나오셨는데. 얼마 전에 뭐 레이먼 킴이 나왔었잖아요. 맞아요. 네. 1등 했어요, 1등. 네. 같이 봤거든요. 예. 아니 근데 나와가지고 저보고 뭐 예. 제가 체력이 떨어져서 저녁 되면은 저녁을 안 해준다고. 그렇지. 저 그거보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? 한참 초반.